만약에 저희 20, 30대 같은 경우는 만나는 장소가 뭐 이렇게 소개팅 같은 거 해서 뭐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그런 데서 만나는데 이제 황혼기에 접어드신 분들은 10년 이후 네. 요즘은 어디서 만나는지 말씀 네. 근데 예전에는 보면 저 한때 그 유명했던 그 사이트 근데 없어졌는데 그게 동창들을 우연히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게 괜히 만나다 보니까 그게 이상한 감정으로 바뀌어가지고 맞아. 이성이 되고 정말 그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SNS라고 많이 발달이 됐잖아요. SNS 보면은 그 안에 보면 자기 프로필에 사진도 있고 맞아요. 그럼 서로 이제 친구 신청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서로 뭐 만나기가 쪽지를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 만난다 그러고 뭐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고 요즘에는요. 이거는 그냥 뭐 저한테 진작에 물어보셨으면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경험 있으세요? 경험이라뇨. 경험은 아니고요. 제가 사는 동네에 일단 관악산이 있어요. 집에서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콜라텍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요즘 등산, 그러니까 등산이 아니고 산이죠, 산. 산에서 만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콜라텍. 여기서도 많이 만나세요. 제가 등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는데요. 네. 등산을 가면 진짜 여기도 있지만 묻지마 등산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맞아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소나무에 붙어 있어요. 네. 뭐 내장산 관광 메시지. 네. 그럼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냥 단체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네. 거기서 모르는 사람에게 눈이 맞아서 얘기하다 보면 어머 등산 몇 번째예요? 전 이번에 한 달에 두 번째예요. 뭐 이러다가 얘기하다 보면 눈이 맞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등산을 가면은 부부끼리 가면은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라가지 않아요. 남자가 앞에 가고 여자가 뒤에 따라오면 부부지. 그건 부부야. 그건 부부다. 그건 부부야. 근데 둘이 이렇게 한번 올라가지 손잡고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산을 즐기러 오는 분들도 많으신데 등산을 하면서 그 등산에 가면 항상 딸딱고기라는 게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쉬어가는 쉼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남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럼 이제 오이부터 주고받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얻어먹으신 분이 그럼 고맙다고 그럼 내려가서 우리가 있다가 그 빈대떡이라도 하나 막걸리 한잔 하자 이렇게 시작되는 분들도 있고 작업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안 그래요. 그 산에 초입에 음식 먹을 수 있는 데가 쫙 있어요. 물론 있죠. 주점서부터 해가지고 다 있거든요. 거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산 한 100m 앞에 산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산에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만나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콜라텍은요, 낮부터 영업을 해요. 바로 제가 그거를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저녁에 딱 보면요. 아웃도어 입은 남녀가 거기 꽉 차요. 아니 등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낚시 있잖아요. 예. 낚시 바다 낚시 가가지고 나도 거기 끼어 가봤어요. 그냥 묻지마 바다 낚시야. 그거 우리 이봉훈 군이 얘기한 식으로 하면은 안 부부 부부 금방 알겠더라고. 왜냐하면 부부는 같이 낚시를 해요. 바다 낚시. 그럼 뭐 이렇게 좀 빼줘 그러면 아예 알겠다 손이 없어. 근데 아유 막 빼주고. 그 개수령이 끼워주고 이런 부부 아니에요. 그래 요즘에 묻지마 등산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등산로에 가면은 이런 게 나무에 막 붙어 있거든요. 제가 떼온 거예요. 진짜 여기 뭐 계룡산, 주황산, 뭐 대청봉, 지리산. 아니 근데 이게 순수하게 가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등산을 가가지고 이제 깔딱고개에서 이렇게 하고 올라가잖아요. 내려올 때 이제 남자가 가방 들어드릴까요? 그러면. 들어달라고 그러면 곧 내려가서 한잔하고 2차 한잔하는 걸 받아줬다라고. 그렇게 또 자기들 그게 암호가 있어요. 암호예요? 또. 1년 전 정보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다들. 업데이트 된 거. 새로운 거. 진화합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고요. 요즘은요. 복지관에도 꽃뱀. 그러니까 고단수의 우아한 꽃뱀이. 그러니까 자꾸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등산은 아닐 것 같고 더 진화된 데 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양규 씨. 뭐 등산도 있고 뭐 낚시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그래도 확률이 많은 쪽은 유흥업소죠. 나이트클럽. 네, 나이트클럽이고 중년 나이트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카바레 같은 경우에는 현관 입구에 이 장바구니 보관소가 있어요. 여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거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을 또 대신 봐주는 것도 있어요. 마트에서 품목만 적어놓고 가면 그동안 놓으세요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도 각 지역에서는 안 만나요. 근데 예를 들면 영등포 사람은 일산으로 가고 원정을 가야 돼. 일산 쪽에 있는 분들이 영등포 쪽에서 와서 좀 알리바이를 좀 성립을 시키죠.